에베소서 1장 22절. 오늘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장 전반부, 또 시간이 되면 후반부까지 같이 좀 말씀 그대로 찝어가면서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먼저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가 만물 위에 교회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알렐루야. 만물이 있습니다. 이게 지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만물이 누구 발 아래 복종하게 돼요? 예수님 발 아래 다 이게 복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열방을 통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교회를 예수님으로 생각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것이죠. 그럼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신다고 한다면 교회가 이 땅을 통치하게 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교회 인원이지 않습니까?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회중이라는 뜻인데 이게 구성원 구성원들이 모인 집합체라는 뜻인 것이에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말씀할 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있느니라. 두세 사람을 회중의 최소 단위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면 지금 우리가 몇 명이 모였어요? 하나, 둘, 셋, 네 명이 모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교회인 것입니다. 열방이 우리 발 아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정이 우리 발 아래 있습니다. 우리 사업장이 우리 발 아래 있습니다. 한국이 우리 발 아래 있습니다. 북한이 우리 발 아래 있습니다. 예, 아까 찬양하는데 영광의 왕 들어가시라 찬양하는데 갑자기 어떤 환상이 좀 떠올랐어요. 잠깐 좀 나눴으면 좋겠거든요. 제가 요새 영상 작업을 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제가 영상 만든 것 중에 북진 통일에 대해서 관련해서 영상 하나 만든 게 있습니다. 6.25 전쟁 때 이승만 대통령이 이렇게 우리나라가 있으면 부산에 머물게 되는 것이거든요. 북한군이 남침하는 것이죠. 근데 이거 잘 아셔야 돼요. 남침입니다. 남침. 북침이 아닙니다. 이거 좌파 애들이 이 단어를 굉장히 헷갈리겠어요. 남침. 북에서 남으로 남쪽을 침범했다.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북한이 침범했다 그래가지고 북침 막 이런 식으로 그 막 좌파 애들이 단어를 헷갈리게 한 것이라. 여러분들 이거 아세요? 이거 헷갈려요? 헷갈려? 남침이 맞아요. 남침. 지금 헷갈리는 사모님이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남침에 남침에 북에서 남으로 침범한 것이에요. 그래서 부산에 이렇게 거의 북한을 장악당하기 직전까지 가게 됐는데 이때 이제 유엔이 연합군을 파송하기로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유엔군이 우리나라 이제 파송 군대 시키기 전에 여기서 이제 이승만 대통령들이 목사님들을 다 모아가지고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려달라고 기도를 할 때 유엔군이 이제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맥아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에서 북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애들 다 이제 싹 정리를 하고 거의 이제 압록강 두만강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북진을 할 때 평양에 이승만 대통령이 딱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 평양 시민 여러분, 여러분 죄송합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늦어서 죄송합니다. 빨리 왔어야 되는데 늦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영상 만들면서 제가 울컥했어요. 제 심금을 그 말이 더 울리더라고요. 앞으로 저희가 이제 북한에 가게 될지도 모르는데 평양에 가게 될지도 모르는데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제 북한에 가가지고 선교를 할 때 항상 처음에 해야 되는 말, 죄송합니다 여러분 늦었습니다. 늦었습니다. 이 얘기를 꼭 하고 복음을 증거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제가 드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튼 저랑 아내는 북한에 대한 소명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아내도 북한 선교 하다가 저 만난 거고, 저도 북한 선교 하다가 아내 만난 거고, 또 어떻게 또 하다 보니까 북한이랑 관련 없이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데 북한 관련된 분들이 자꾸 우리 주위에 붙는단 말이에요. 그 다음 주에 이제 북한 선교사님 오십니다. 실제 여기 들어가셔서 지하교회 개척하신 분이 실제 오세요. 예. 아 오시기로 하셨어요. 예. 북한 선교사님 주일날 오전에 오실 건데 사모님 제가 영상으로 보내드릴게요. 영상으로. 예. 근데 아무튼 그 말이 제 심금을 울린 것입니다. 평양 시민 여러분 그 10만 군중 앞에 딱 서서 다시 한번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늦었습니다. 우리가 흩어지면 죽고 뭉치면 삽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근데 그 통일이 가까웠다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것입니다. 심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두는 기간이 70년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이제 남유다가 우상 숭배했을 때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심판하시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바벨론으로 잡혀가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그때 이제 예레미야를 쓰셔서 말씀하시는데 포로 잡힌 사람들한테 편지를 쓰게 하셔가지고 예레미야 편지 너희들 그곳 가운데 터를 잡고 애를 낳고 농사를 짓고 잘 살아라. 바벨론 압제 가운데 잘 살아라. 70년이 차면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70년이 차면. 그래서 70년이 찼을 때 결국엔 스룹바벨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십니다. 고레스 왕을 세운 것이죠. 전 이 상황에 너무 지금 똑같은 것 같아요. 전 트럼프가 여러분 제 말에 동의가 되실 수도 있고 안 되실 수도 있는데 뭐 고레스같이 쓰임받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트럼프가 대통령 되고 나서 군대를 여기 막 집결시킵니다. 어쨌든 여기 지금 그렇게 트럼프가 대통령 안 됐을 때는 그렇게까지 집결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자꾸 이게 군대가 집결이 된단 말이에요. 뭔가 북한이 조금만 움직여버리면 즉각 타격할 수 있도록. 그리고 미국도 지금 상황이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 IS에 때 넘어가면 그거 큰일 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빨리 장악을 해야 돼요. 북한을 장악을 하기 위한 다른 방법이 없어요. 북한이 철통같이 지금 폐쇄 정책을 쓰기 때문에 외교적으로 어떻게 구슬려가지고 뒤집어 엎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무력밖에 없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지금 주위에 여러 가지 강력한 무기들을 배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이 북한을 도와줘야 되는데 트럼프가 양동작전을 쓰는 거예요. 양동작전이 뭐냐면 양쪽에서 동시에 작전을 펴나가는 것이에요. 양동작전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잘 이걸 잘 쓰면 좋을 때도 있는데 근데 이건 오래가면 안 되는 작전이에요. 양동작전이 뭐냐면 양쪽으로 동시에 작전을 하는 건데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양동작전을 썼죠. 독일이 서쪽에 프랑스 점령하고 동쪽에 소련군을 점령하려고 했었단 말이에요. 원래 서쪽으로만 전쟁을 하려고 하고 소련이랑은 불가침 조약을 맺었는데 나중에 핀란드한테 소련이 지는 걸 보고 야 이거 우리가 먹을 수 있겠다 해가지고 양쪽으로 군사력을 나누니까 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졌는데 아무튼 트럼프가 직접적으로 한국에 대해서 군사적으로 위협하고 중국을 지금 막 구슬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지금 어찌하든지 압박을 하는데 그 신의주에 북한으로 들어가는 그 배급 가스 배급 시설이 있어요. 그게 막히면 북한 모든 군사시설이 다 올스톱됩니다. 그래서 중국을 트럼프가 계속 압박하는 식으로 하고 지금 사방에서 꽉 지금 북한을 내리누르는 식으로 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기독교는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좌파와 절대로 연합할 수 없습니다. 공산주의와 절대로 연합할 수 없습니다. 공산주의는 기본이 유물론입니다. 무신론입니다. 무신론. 우리나라 좌파 중에 아주 좌파 할아버지가 박헌영이죠. 박헌영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무서운 놈이 누군지 아느냐? 군대가 아니다. 크리스천이다. 그런 거예요. 크리스천은 총칼도 없는데 총칼을 든 몇만 명 군대보다 무서운 놈이에요. 그 선교사. 선교사가 그렇게 무섭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최초의 안티크리스천이라고 보시면 되는 박헌영 씨가. 근데 박헌영 씨 결말이 어떻게 돼요? 비참하게죠. 김일성한테 숙청당하는 것이에요. 박헌영 씨가. 근데 아무튼 여러분들 뭔가 지금 제 생각에는 오늘 찬양도 그렇고 계속 지금 기도를 하는 상황 가운데 속이 좀 뻥 뚫린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뭔가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만 같은 생각이 제가 드는 것입니다. 70년이 찼습니다. 우리나라 전쟁이 언제 일어났어요? 1950년에 일어났는데 북한 창건일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북한 창건일이 1947년 9월 9일입니다. 아, 9월 9일 맞습니까? 48년입니까? 아, 48년 9월 9일. 이번 년도 몇 년도에? 2017년. 몇 년째? 계산해 보세요. 70년입니다. 70년. 70년 맞습니까? 네, 70년 맞습니다. 70년 맞습니다. 소련이 예전에 기독교 국가였었던 것이었습니다. 굉장히 타락하는 것이죠. 그 정치인들을 보조해주는 종교인들이 있었는데 그 종교인들이 뭐 예언해준다 그러면서 막 거짓 예언으로 막 사람들을 후리면서 정치인들을 후리면서 실권을 잡고 있었던 상황이 있었던 것이었어요. 근데 공산주의자들한테 나라가 뒤집어 엎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소련이 스탈린을 통해서 실권을 잡고 독재정치가 시작되는데 그 독재정치가 몇 년 가신지 아십니까? 70년 갔습니다. 70년. 70년 가고 공산주의 소련에서 러시아로 나라가 바뀐 것입니다. 그러니까 70년은 굉장히 예언적인 그러니까 7이라는 숫자 자체가 굉장히 예언적인 숫자예요. 네, 7년 환란 완벽한 주님의 평화를 이루기 위한 고난을 하나님께서 7년 동안 허락하신 것이죠. 그리고 7년 안식년. 예, 그리고 7년이 7번 지나고 플러스 1하면 뭐예요? 희년인 것이죠. 희년. 77에 49 플러스 1. 오순절. 초실절 지나고 이제 49일 지난 50일 지난 오순절이다.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오순 7 곱하기 7 플러스 1. 이게 이제 오순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7은 굉장히 예언적인 숫자인데 7을 10번 곱하면 70인 것이거든요. 10도 완전수인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에 완전을 곱하면 70인 것이에요. 그 북한 정권이 북한 사람들한테 강제적으로 우상 숭배를 시킵니다. 김일성 동상 앞에 절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들 우상 숭배하면 한 나라 못 들어갑니다. 수많은 북한 사람들이 우상 숭배함으로 한 나라에 못 들어갈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세대 가운데 반드시 회개의 기회를 한 번은 내가 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한 세대 가운데 반드시 한 번은 부흥의 역사를 한 번이라도 주셔서 그들이 죽기 전에 한 번이라도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시지 않을까 생각을 저는 해요. 개인적으로 사람이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인 것이죠. 그러니까 70년 아니면 늦으면 80년 요 사이에 통일이 이루어져서 우상숭배했었던 국가 정권 가운데 우상숭배했었던 거 다 회개하십시오. 이런 주의 종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이끄실 수 있는 부흥의 역사를 저는 굉장히 소망합니다. 그걸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것이고 중보하고 있는 것이고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저희도 찬양을요 찬송가를 좀 많이 넣어요. 왜냐하면 제가 선교사님 얘기 북한 선교사님 얘기 들으니까 북한 사람들이 복음성과 그런 거 하나도 못 따라한대요. 근데 미가의 만주기 딱 틀어놓고
찬송가만 쫙 하면 엄청 잘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찬송가. 왜냐하면 일제시대 때부터 찬송가가 불려졌었던 것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항상 찬송가를 많이 넣습니다. 요즘 젊은이도 우리 그 대한민국에서 부르는 찬양 북한 통일되면 못 따라합니다. 그거 못 따라합니다. 그래서 찬송가 위주로. 근데 찬송가가 또 굉장히 깊어요. 요즘에 나오는 찬양들은 가사가 은혜롭지가 못해요. 제 생각에 직접적이지가 못해요. 성경 말씀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지가 않아요. 그리고 성경 우리 저희가 찬양 항상 고를 때 선택할 때 직접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관련된 찬양만 항상 부르는 식으로 이렇게 부릅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지금 기도 많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 앞에 뭐를 위해서 기도하냐? 주님의 통치가 북한에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예수님의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통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통치가 뭘로 완벽하게 드러나요? 부활로 완벽하게 드러납니다. 정치인들이 왜 존재를 하냐면 문제를 해결해 준다 하면서 존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할 때 정책을 내놓으면 지지를 해줍니다. 그 지지를 등에 업고 실권을 잡고 공권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정치인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인이 공권력을 잡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문제에 대한 갈급함인 것이에요. 사람들 문제에 대한 갈급함. 그런데 역사상 어떤 정치인도 죽음의 문제는 해결한 적이 없는 것입니다. 역사상 어떤 정치인이 질병의 문제 완벽하게 해결한 사람 없어요. 오바마가 뭐 질병 문제 해결한다고 오바마 케어? 근데 그거 오바마 케어 한다고 하니까 막 서민들 막 들고 막 엄청 일어나잖아요. 잘못된 보험 정책을 해서 그 이제 오바마 케어가 이제 뒤집어 엎어지는 식으로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질병의 문제 완벽하게 해결한 사람 역사상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족 문제 완벽하게 해결한 사람 거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회복시키는 왕들은 있었던 것이었어요. 근데 완벽하게 해결한 사람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가는 곳마다 이제 너희들 앞으로 천국 갈 거야 이런 식으로 복음을 증거한 것이 아닌 것이에요. 가는 곳마다 천국을 주셨어요. 죄 지은 자 용서해 주시고 병든 자 고쳐주시고 죽은 자 살려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이다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모든 것들은 이제 천국의 일부분에 불과한데 천국을 완벽하게 이룬 큰 사건 하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건이 예수 그때 부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에베소 1장 다시 한번 보실래요? 에베소 1장 20절 에베소 1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21절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예,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특별합니다. 역사상 부활한 사람이 있어요. 구약성경에도 부활한 사람이 있습니다. 엘리사가 부활을 시켜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 아들 부활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부활시켜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에 의해서 부활 체험한 자들 그리고 엘리사에 의해서 부활 체험한 그 사람은 살아났다가 다시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살아났다가 안 죽으십니다. 살아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계셔서 지금 어디 앉아계신 살아계신 그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죽지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계셔서 앉아계신다는 건 뭐냐면 통치한다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빌라도가 자기 통치권을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있어요. 그 통치를 상징하는 의자를 가져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의자 가져와 해서 판결을 내리는 식으로 빌라도가 판결하는 장면이 복음서에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건 뭐냐면 통치하신다라고 뜻인 것입니다. 지금 근데 이 땅 가운데 당신 통치를 어떻게 풀어내시냐면 교회를 통해서 풀어내십니다. 나만의 통치를 어디서 풀어내세요? 국가 금식 기도회를 통해서 풀어내시는 것이.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풀어내시는 것이에요. 정치인을 누가 컨트롤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컨트롤하는 것이에요. 어디서 컨트롤해요? 교회에서 컨트롤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해놓으면 거기서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를 하면 그 가운데 회개의 역사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뉴스를 즐겨야 되는 것입니다. 딱 보고 야 이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놨으니 저렇게 되겠구나 하면서 이렇게 보셔야지. 그것 때문에 답답하지 마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답답해하시면 그 답답함을 하나님께 토로하시고 그 답답함의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보시고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들이 회개하시고 움직이시면 하나님 나라가 어찌하든지 여러분들이 사는 터전 가운데 임하게 되어져서 심판이 만약에 작정되어졌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해 줄 것으로 믿으세요. 예. 그래서 남은 자들을 예비를 시키던가. 근데 아니면 회개 기도를 받으시고 중보 기도를 받으셔서 여러 성읍을 멸망시키지 아니하시는 식으로 기회를 한 번 더 주시는 식으로 하실 수 있다라고 제가 생각이 드는 것이군. 아무튼 여러분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0년이 지금 거의 찼습니다. 딱 찼나요 지금? 2017년에 딱 찼나요? 대선 전에 부폭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대통령이 당선되든지 안 되든지 지금 대통령 당선되시는 분들은 뭔가 좀 저급해 보여요. 솔직히 뭔가 좀 상황에 맞지 않는 식으로 이렇게 좀 그 자리에 들어앉은 것처럼 보이는 그런 느낌이 제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뭔가 지금 이루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이걸 기대하시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계속 중보기도하는 중보기도 끈을 놓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끈을 왜 놓지 않아야 되냐면 나중에 북한 문이 열렸을 때 여러분들 그 앞으로 북한 문이 열리면요 모든 사업이 북한이랑 다 연관되어져야 돼요. 모든,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뭐 사업도 북한이랑 연관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지금 살고 있는 이분들 노동력을 여러분들이 끌어당겨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여러분들한테 딱 왔을 때 아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랑 아예 그냥 생판 신경도 안 쓰고 북한 사람들 버려둔 채로 그렇게 그냥 실생활 하는 것처럼 하는 것이랑 나중에 축복의 수준이 달라질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북한 정권이 우상숭배를 시키는 상황 가운데 이대로 가다가 북한 사람들이 불구덩이에 빠져들어 우상숭배로 말미암아 불구덩이에 빠져들어가는 그런 상황. 그런데 이거를 외면하잖아요. 같은 민족인데 이거를 외면한 특별히 크리스천이 이걸 외면한다. 저는 하나님께서 그 외면하시는 분들 가운데 책임을 물으실 수도 있다라고 제가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국 사람이라면 이산가족 찾기 한번 좀 보세요. 다 웁니다. 안 우는 사람이 없어요. 그건 뭐예요? 부르심이에요. 그 눈물은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도 울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울고 계시는 거예요. 오빠! 막 그래서 제가 오늘날 이산가족 찾기 그거 제가 9시부터 한 3시까지 6시간 동안 계속 보면서 6시간 동안 계속 울었습니다. 그거 보고. 제 눈에 눈물이 어떻게 그렇게 나올 수 있는지. 제가 교회에서 은혜 받아도 그렇게 운 적이 없어요. 6시간 동안 운 적이 없어요. 근데 눈에 눈물이 계속 나와요. 계속. 그 유튜브에 찾아보면 이상하게 찾기 하면 한 하루 종일 볼 수 있는 분량이 쫙 나옵니다. 그 계속 울었어요. 이 6시간 동안 눈물 이게 뭐냐. 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북한 선교사님 계속 섬기는 이유가 그런 이유인 것 같아요. 북한 사람들 위해서 계속 눈물을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딱 북한 선교사님 왔을 때 이게 접대해드리고 하면서 관계가 형성되어지고 저에게 와가지고 말씀도 증거하시고 이제 하실 텐데 아무튼 복음의 북진이 이루어질 것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한국에 와가지고 예언하신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건 여러분들이 스스로 분별하세요. 부산에서 부흥이 일어난다. 부산에서 여기에 불이 폭발해 가서 이게 대전으로 가고 이게 서울로 가고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평양으로 가고 할렐루야 이게
북한 전역에 퍼지는 것입니다. 그 이 불이 수련으로 가고 몽골로 가고 이슬람으로 가고 예루살렘으로 갈 것이다. 할렐루야. 예루살렘에 진정한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예루살렘에 게이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유대인 게이들이 매년 게이 축제를 어디서 벌이냐, 텔 아비브. 에스겔서에 보면 텔 아비브라고 나왔어요. 델 아비브, 텔 아비브라고 운날 그렇게 지명하는 지명이 있는데, 거기서 게이 축제를 벌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음란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몰라요. 특히 유대인 랍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른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 안 합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유대인들은 핍박을 받게 되어지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인데, 로마서에 뭐라고 돼 있어요? 모든 이스라엘이 다 구원받게 될 것인데, 지금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부하는 상황 가운데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향하게 됐죠. 그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죠. 복음이 이방인으로 향하게 됨으로 유대인들이 질투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을 구원시키는 방법이 요 방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을 식인하게 해야 돼요. 식인하게. 그러니까 유대인 복음 전도자 중에 유명한 사람이 시드로스라고 있어요. 미국의 시드로스 그 방송을 하는데, 그분이 메시아인 중인데 유대인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항상 이제 어떤 게스트를 초청해가지고 이방인들을 초청해가지고 대화를 하면서 자주 이야기하는 게, 당신 나를 시기하게 합니다. 당신 나를 열받게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본토 민족인데 나보다 하나님을 더잘 섬기는 거 보니까 내가 열받네요. 막 이러면서 이야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이게 유대인 전도 방법이에요. 유대인 전도 방법은 유대인 전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방인 전도를 이방인들이 많이 해서 엄청나게 시기하게 되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유대인 전도자 14만 4천 명 세우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때. 14만 4천은 한국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신천지니까 이단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더하거나 빼면, 그 요한계시록에 더하면 요한계시록 기록된 재앙에 더해질 것이고, 빼면 생명책에서 제외될 것이다. 그러니까 신천지는 지옥 가요. 생명책에서 제외해버린다고.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 중에 요한계시록을 문학작품이라고 보시는 분들이 있죠. 지옥 가요. 요한계시록을 문학작품으로 보면 지옥 갑니다. 여기서 빼면 생명책에서 제외해버릴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인 것이고, 요한계시록을 대하는 태도를 보시면 이 사람이 진짜 거듭난 사람인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인지 다 드러납니다. 요한계시록 가지고 다 드러납니다. 적그리스도가 실제 나타날 것을 실제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거 가지고 진짜 거듭난 사람인지 진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다 드러납니다. 다 드러납니다. 예수님 재림하셔서 천년 왕국을 문자적으로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죠. 전천년설이 있고 후천년설이 있고 무천년설이 있죠. 무천년설 믿으시는 분들, 이거 문제가 많이 있으신 분들인 것입니다. 후천년설 믿으시는 분도 문제가 많이 있으신 분이에요. 분명히 성경에 전천년설이라고 나와 있어요. 천년 전에 예수님 재림하신다. 전천년설이 뭐지? 전이 뭐예요? 전? 앞전자죠. 천년 전에 예수님 재림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의 통치를 이룬다. 이게 전천년설이에요. 후천년설은 뭐냐면 지금이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것이야.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자꾸 이루어져 간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천년 후에 예수님 재림하신다. 이게 후천년설이고, 무천년설은 천년왕국설이 완전히 그 문학작품이라고 하는 게 무천년설이에요. 무천년설. 아무튼 무천년설, 후천년설은 이단입니다. 전천년설을 믿으셔야 돼요. 아무튼 신천지는 그 지옥 갑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만희를 우상숭배하면 지옥 갑니다. 이만희가 보혜사가 아닙니다. 보혜사는 성령님이세요. 이만희가 말탄자가 아닙니다. 말탄자가 이만희라고 하는 구절이 요한계시록 어디를 찾아봐도 없습니다. 흰색 옷 맨날 입고 다니죠, 이만희가. 말탄 사진 탁 이거 찍어 뭐 보여주죠, 사람들. 근데 신천지에 왜 사람들이 들어가게 되냐면 복음을 잘 몰라서 그래요. 어중이 떠중이 복음으로 미혹되면서 이제 교회 왔다 갔다 하시면서 하시는 분들이, 신천지가 말씀 들이대면서 이거 이렇게 기록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막 파고드니까 어떻게 대항할 수가 없는 것이라.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찾아올 때 여러분들이 기록되었을 대로
대항하셔야 됩니다. 기록되었을 때 말씀으로 여러분 나가시면 되는데 아무튼 유대인들 14만 4천 명을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입니다. 이들이 전도를 해서 유대인들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일 뿐만 아니라 두 증인을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라고 하신 것이죠. 두 증인이 어디서 죽어요? 예루살렘에서 죽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곳에서 죽더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제 생각에는 두 증인이 복음 전도할 때 이스라엘 중심으로 터전을 삼고 복음 전도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특별히 유대인들을 엄청나게 많이 전도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그것의 영향을 이방인들도 많이 받고 이방인들도 두 증인 통해서 마지막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겠죠. 예. 그럼 두 증인 나타날 것 믿으십니까? 예.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록되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딱 두 명 이 두 증인에 대한 여러 가지 썰이 많죠. 어떤 분 두 증인을 마태복음 10장으로 푸시는 분이 있어요. 물론 이 두 증인이 마태복음 10장을 이루는 두 증인이 될 것이지만 많은 두 증인이라고 보실 수 없어요. 딱 두 명이라고 보셔야 돼요.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딱 두 명이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두 증인한테 공격을 하면 그 공격한 그대로 돌아오게 되고 그 입에서 불이 나간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증인이 선포하는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두 증인은 축복을 선포를 안 합니다. 재앙을 선포합니다. 말세가 되면 될수록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축복을 선포를 안 합니다. 재앙을 선포합니다.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래야 회개하는 세대가 말세의 시대인 것이요. 왜냐하면 악하고 음란함이 아주 극도로 차이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를 해야만 회개할 수 있는 루트가 열리기 때문에 축복을 선포해야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서 완전히 폐허가 됐을 때 그때 외양간에서 송아지가 뛰듯이 뛰면서 너희가 치유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선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축복 안에서 악으로 가득 차 있는 상황 가운데는 재앙을 선포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레미야와 같이 두 증인이 그런 사역을 감당할 것이라고 추정이 되는 것인데 그런 사역을 하면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게 될 것으로 여러분들 보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런 흐름들이 점점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활동 터전이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제3성전 세워진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들 다 아실 것입니다. 예.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나라를 쓰실 것으로 저는 봅니다. 우리나라 이 부흥의 불이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소련을 거쳐서 몽골을 거쳐서 이슬람을 거쳐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게 돼서 이 불의 역사가 유대인들을 깨울 것이다 라고 저는 이제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굉장히 시기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이스라엘을 아주 열받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고정관념들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게 아닌 것이거든요. 그 에베소에 나옵니다. 할례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에베소 2장 같이 보실래요? 에베소 2장 8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2장 8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믿음은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은혜로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적인 은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들을 죽게 하신 그 예수님 피 흘리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됐는데 근데 여러분들 이 구원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구원은 우리의 행동 때문에 시작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의 당신의 사랑의 일방적인 행동 때문에 구원이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나 그 구원을 여러분들이 받게 되어지시면 어떻게 돼요? 계속 읽어나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2장 9절 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구원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주님만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뭘 어떤 사역을 이뤘더라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다 안 되는 거였어요. 주님께서 숨을 붙여주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숨 붙여주시는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살아있을 수조차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이루어진 모든 축복들이 다 뭐예요? 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기 때문에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라. 할렐루야. 근데 그렇다라고 해서 행위 자체를 완전히 또 부인하시면 안 돼요. 여기 다음 10절에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이라고 이렇게 했죠. 일이라는 이 단어가 뭐예요? 행위예요. 행위. 선한 work. 선한 행동. 은혜로 구원받은 자는 선한 행동의 열매가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초점이 어떻게 되어져야 되냐면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만을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랑의 마음을 쏙 넣어주십니다. 그러면 사랑은 못 속입니다. 사랑의 속에 있으면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여인을 막 사랑하게 되면 새벽 2시에 전화가 와도 나 보고 싶어 고수부지에 우리 만나자 하면은 밤에 불이 났죠. 막 벌떡 일어나고 철의 예배를 그렇게 싫어하던 애가 어떤 여자의 전화 받고 막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뛰어가고 막 그래. 근데 결혼하면 또 안 그래. 아 귀찮아 막 이러면서 하는데 예, 네, 근데 아무튼 왜냐면 결혼하면 항상 같이 자고 항상 맨날 자는데 맨날 같이 자는데 근데 아무튼 사랑하면 못 속여요. 행동을 그렇게 하게 돼요. 하나님 사랑하잖아요. 그럼 마음을 못 속입니다. 뜻을 못 속입니다. 힘을 못 속입니다. 정성을 못 속입니다. 정성을 올 모든 홀 전체를 다해서 하나님께 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 근데 유대인들이 헛된 행동으로 구원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헛된 행동이 무엇이에요? 제3성전 건립이에요. 제3성전. 그럼 완벽한 성전은 누가 이루세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루십니다. 예수님 재림하셔서 이루실 성전이 에스겔서라고 보시면 돼요. 에스겔서 그 성전. 에스겔서 성전 연구하신 분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여러 논문들을 많이 이제 봤는데 에스겔서 성전 연구하는데 이건 너무 막히는 거예요. 읽다가 너무 힘들어요. 이건 연구하기가. 에스겔 성전은 제가 최대 난관이 에스겔 40장 이후 이거 최대 난관이었습니다. 성경 보다가 이게 안 풀어져가지고 근데 그거를 이제 다 그려가지고 제가 저 아예 책상에다 붙여놨어요. 항상 보면서 이거 완전히 머리 확 익혀버리려고 붙여놨는데 이건 언제적 성전. 옛날 이런 성전이 없었어요. 헤롯 성전은 에스겔 성전과 다른 성전입니다. 에스겔 성전은 완성이 안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성전을 만드실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만드실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 영토를 에스겔서 40장 이후와 같이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예. 그 에스겔 성전이 진짜 성전인데 지금 그들이 에스겔 성전 말고 다른 성전들을 유대인들이 세우려고 하죠. 신약 성경에는 뭐라 그러냐? 우리가 성전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차별 없이 성전입니다. 유대인들만 성전이 아닙니다. 우리들도 같이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부르심이 특별하지만 복음에 있어서 차별은 없다라고 여러분 보시면 돼요. 결국에는 새 예루살렘 가운데 유대인도 들어가고 이방인도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게 이제 하나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유대인들이 특별하게 쓰이는 부분들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입니다.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복음전도처럼 세워지는 거. 그래서 우리는 선한 이 선한 일은 그럼 무엇이냐? 선한 일은 성전 건축이 아니라 선한 일은 복음서 말씀입니다. 예수님 산상수 말씀입니다. 선한 일. 용서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가난한 자가 있으면 도와주는 것이고 고아 과부들 돌보는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거 그게 뭐예요? 그게 선한 일이에요.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금 현재 이곳 가운데 은혜를 베푸셨다고 하는 사실 기억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에베소서의 이 행위는 할례입니다. 할례. 우리 다음 꿈을 같이 보실래요? 2장 11절 같이 보실래요? 2장 11절.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한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한 받는 자들이라.
유대인들을 할례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이 생각하는 사람 가운데 할례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넌 온천에 다니면 만민에게 할례를 증거하라 이렇게 말씀 안 하셨단 말이에요. 온천에 다니면 만민에게 뭐를 증거하라 그러셨어요? 복음을 증거하라 그러셨죠. 복음. 근데 유대인들이 이방인 크리스천들 가운데 들어와서 야 너 할례 받아야 구원 받아. 이게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것이죠. 잠깐 우리 같이 보실래요? 사도행전 15장 같이 잠깐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는 것이죠. 이게 지금 성경 해석을 잘못하는 것이라.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이게 성경 해석이 잘못된 것이죠. 모세의 법은 뭐예요? 토라죠. 창세기도 모세의 법이에요. 창세기.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할례의 시초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왜 행하냐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행합니다. 아브라함이 주님 앞에 하가를 취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의 씨는 사라를 통해서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라가 옆에서 막 이야기하고 하가를 좀 취해가지고 나도 좀 애가 좀 있다라고 좀 사람들한테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다 해서 하가를 아브라함이 취하는데 이스마엘을 이제 낳게 되니 아브라함이 이제 근심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갈이 여주인을 멸시하는지라 막 쫓아내려고 한단 말이에요. 굉장히 갈등 가운데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우리 그거는 성경 같이 좀 살펴봤으면 좋겠거든요. 창세기 할례.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잘못된 고정관념 구원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같이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 창세기 17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99세 때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퍼펙트하라. 왜냐하면 완전치 못했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이 왜 완전치 못했어요? 하가를 취함으로 이스마엘을 낳기 때문에 완전치 못했던 것이에요. 근데 하가를 취하고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몇 세예요? 86세죠. 16장 16절 이 17장 바로 위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86세부터 99세까지 성경에 기록이 안 됐습니다. 뭔가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더라 이런 말씀이 없어요. 이스마엘 바라보면서 조금 어느 정도의 만족이 있었겠고 애를 바라보면서 조금 이제 기여했겠지만 완벽하게 기쁘진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 부인 사라가 그거 바라보면서 계속 그러니까 사라는 아브라함한테 권면 잘못해가지고 지금 몇 년이에요? 99 빼기 86 몇 년이에요? 14년이죠 13인가? 여기까지 다 쳐가지고 14년 동안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권면 한번 잘못해가지고 사라 그 사라 고통받고 있는 사라 옆에서 아브라함이 눌렸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내가 그거 회복해 줄게. 다만 너 완전해. 완전해. 그래서 내가 다시 너와 언약을 하겠다. 내 씨를 통해서 사라를 통해서 아들이 생길 것인 너가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다만 너 할례를 행하라.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아브라함에게 씨를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언약, 이 약속이 창세기 17장 이전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할례가 먼저예요? 약속이 먼저예요? 약속이 먼저죠.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순종함으로 축복을 받은 사람이지 할례를 통해서 구원 받은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바울이 로마서 4장에 이거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한번 우리 잠깐 같이 보실래요? 로마서 4장 로마서 4장 1절. 로마서 4장은 할례를 알아야 풀어집니다. 4장 할례를 알아야.
4장 1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2절.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여기서 행위는 할례라고 보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할례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는 것입니다. 할례 때문에 이거 자랑할 거리가 아니죠. 할례는 왜 행해라고 해요? 너 내 앞에서 완전하라. 회개하라고 하면서 할례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언약으로 삼고 표징으로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건 자랑할 거리가 아닌, 할례는 자랑할 거리가 아닌 것입니다. 행위로서 그 할례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 아닌 것이거든요. 3절 같이 보실래요? 4장 3절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할례 때문에 의가 이루어진 게 아니라 믿음으로. 뭘, 어떤 믿음?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을 믿는 믿음. 내 씨를 통해서 천하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몇 번씩 언약을 하시죠. 계속 그 언약. 창세기 아까 그 17장에서도 언약하시고 15장에서도 언약하시고 12장에서도 언약하시고 계속 이제 언약 구문이 나온단 말이에요. 요 언약에 대한 말씀을 애가 없는데도 그걸 믿어버려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 것입니다. 뭐가 중요하냐면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특별히 여기서는 할례 행위. 할례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믿음이 중요합니다. 어떤 믿음? 말씀을 믿는 믿음. 이 약속을 믿는 믿음. 요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4장 4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4장 4절.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지 아니하. 5절.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들 믿으시면 의롭다 칭해 주시는데 무엇을 믿어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뭘 믿어야 의롭다 칭해 주세요? 값없이 의롭다 여러분들 칭해 주시는데 뭘 믿어야 돼요? 로마서 이전에 복음서 말씀 다 믿으셔야 돼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거, 그거를 믿으셔야 되지 어느 한 부분이라도 빼놓으시잖아요. 어떤 분은 십자가만 믿고 부활을 안 믿는다. 그러면은 의롭다 칭함이 안 됩니다. 칭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시면 안 믿는다. 예수님의 말씀 어느 정도 부인하잖아요. 너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를 부인한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통째로 믿어야 돼. 이 예수님 복음서를 통째로 믿으셔야 돼. 통째로. 부활도 믿고 십자가도 믿고 말씀도 믿고 구약성경도 믿고. 왜냐면 예수님께서 구약성경 완성하러 오셨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구약성경도 통째로 다 믿는 기반이 깔려져야 되는 거지. 이런 어떤 기반 안에서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의롭다 탁 칭해 주십니다. 의롭다 칭해 주시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성화의 과정이 나타납니다. 칭의는 뭐와 이어져요? 반드시 성화와 이어집니다. 구원론이 굉장히 중요한데 유대인들이 이 구원론을 깨달아야 돼요. 어떤 유대인들은 저보다 구원론을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유대인이면 무조건 막 숭상하는 이런 분위기, 이거 회개해야 됩니다. 복음을 모르는 자들과 같이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믿지 아니한 자와 멍해를 함께 하지 말라 그랬어요. 분명히. 그리고 유대인들이 게이인데 유대인이라고 높여준다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회개 안 하면 지옥 갑니다. 이렇게 해야, 이렇게 복음 증거해야지. 유대인이라도 차별이 없어요. 복음에는 차별이 없지만 부르심은 그들이 좀 특별한 게 있는 것입니다. 특별한 부르심이 있는, 특별한 보호 가운데 있는 족속도 하나님께서 그들이 죄를 지었을 때 작살 내셨죠. 예, 구약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 아시는 것이죠. 택함 받은 민족이라도 순종 안 하니까 작살 내셨다. 그러면 우린, 그들은 참 감람나무고 우리는 돌 감람나무인데, 접근치파 된 감람나무인데, 참 감람나무도 작살 내셨으면 돌 감람나무는 더 작살 내신다. 이게 이제 로마서에 기록되어지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보고 두려워해야 돼요. 누굴 두려워해야 돼요? 유대인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택하신 민족도 작살 내시는 하나님. 그래서 인자하심과 어미하심을 보라. 그게 이제 로마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유대인들이 구원론 정립이 제대로 되어져야 되는데 성전 건립한다고 그들이 구원받는 게 아닌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으로 태어나셨다고 하는데 그것도 여러분들 완전치 못한
말인 것입니다. 물론 태어나실 때 유대인 족보로는 태어나시는 그 어떤 상황을 세팅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의 아들이라고 기록이 되어졌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 예수님은 다윗의 씨가 아니다. 제가 저번에 강론했죠. 예수님은 유대인 씨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아들이 유대인들을 완벽하게 당신의 그 유대인의 부르심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예. 그리고 아무튼 그분 이스라엘에서 통치하실 것이에요. 천년왕국 때 오시면 이스라엘 중심으로 온 세계가 다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건 이제 맞는 것입니다. 아무튼 유대인들이 구원론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예수 이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은 오직 예수.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WCC 회개하고 북한 우상숭배 회개하고 한 다음에 예루살렘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되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예수만 구원받는다. 성전, 몸, 우리 몸이 성전이, 지금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 몸이 성전이에요. 몸이 성전. 요게 복음이에요. 요게 복음. 예. 칭의. 칭의가 이루어지면 반드시 성화로 이게 그 연결되어져야 됩니다. 요게 연결이 안 되면 구원파가 됩니다. 구원파. 그러면은 어떤 열매가 나타나냐면 세월호 열매가 나타납니다. 세월호. 예, 세월호에 이거 메시 하나님 메시지가 있습니다. 제가 세월호 사건 터졌을 때 요거 계속 얘기했습니다. 우리나라 기울어지는 이유가 무엇이냐? 구원파 때문이다. 제가 얘기하겠어. 특별히 구원파만 구원파가 아니에요. 한국 교회 안에 구원파가 얼마나 많은데. 구원파 이단이라고 하는 교회 안에 구원파적인 구원론을 믿으시는 수많은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회개를 안 하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하면서 예수님의 복음서 말씀의 내용을 증거를 안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증거를 안 해요. 그러니까 다른 철학 썰들만 자꾸 이야기하고 복음의 핵심, 예수님께서 공생애 사역 가운데 하신 말씀과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과 다시 오심, 요것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계속 얘기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교회 와가지고 너무 새로운 것들 찾지 마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부모님들이 애들한테 밥 줄 때 새로운 것 줘요? 물론 가끔씩 새로운 것도 나오지만 밥 주고 멸치 주고 특별히 김치 계속 먹잖아요. 김치 없으면 못 살아. 저도 김치 계속 주길 원하는 것입니다. 아주 효소로 발휘된 제 고난을 통해서 발효된 그 김치 주길 원하는 건데 그게 뭐예요? 제 안에 체화된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 내용, 십자가의 피와 부활 계속 증거합니다. 여기서 다른 거 먹으려고 하지 마시고 반복적으로 계속 여러분들한테 정상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려고 하는데 어떨 때는 좀 계속해서 이게 필요하다 싶으면 반복적으로 그것만 십자가만 계속 일주일 동안 십자가만 계속 김치만 계속 내게 이런 식으로 제가 증거할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 근데 너무 사람들이 아 난 그거 다 알아 이런 식으로 막 하니까 목사님들이 메시지를 바꿔버려요. 왜냐하면 교인들 떠나갈까봐 나 수준 떨어진다라고 생각하고 교인 떠나갈까봐 수준 높은 책들만 야 이거저건 막 하면서 복음을 버려버립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계속 복음만을 강조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 십자가 이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기에 나 싫다 다른 것 다 배설물로 여기노라. 배설물이 뭐예요? 똥이에요. 똥. 얼마나 더럽습니까? 냄새가 나고. 그 똥은 내려버리면 됩니다. 그냥 싸고 죄송합니다. 시원하게 샥 내려가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곳 가운데 복음 이외에 다른 것들 샥 다시 한번 샥 다 내려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이곳 가운데는 복음만 계속 들으시고 제가 몇 명이 오든지 두 명이 오든지 한 명이 오든지 아내만 오든지 계속 제가 막 얘기합니다. 계속 얘기합니다. 아무튼 우리가 저도 이제 이렇게 선포를 하잖아요. 제가 살아나요. 저도 이걸 먹어요. 제가 이게 성령님의 은혜로 이렇게 막 얘기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저도 막 선포를 한 다음에 속이 시커한 것이라. 아무튼 구원파를 믿으시면 세월호 사건이 터집니다. 배가 기울어집니다. 대한민국이 기울어집니다. 한국교회가 기울어집니다. WCC를 허용해도 구원받는다 이렇게 착각합니다. 우상숭배에도 구원받는다 이렇게 착각합니다. 음란해도 구원받는다 이렇게 착각합니다. 너 아니요. 음란하면 요한계시록에 이거 더하거나 빼면 안 됩니다. 음행하는 자는 천국 못 들어갑니다. 둘째 사망에 반드시 거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는 둘째 사망에 반드시 거합니다. 이거 더하거나 빼면 안 됩니다. 어떤 자라도 우상 숭배하면 탈출구가 없어요. 지옥에서 빠져나올 탈출구가 없습니다. 우상 숭배하면 탈출구가 없습니다. 반드시 회개하셔야 됩니다. 우상 숭배는 요한계시록에 거짓말을 하기를 지어내고 좋아하면서 남들 뒤통수 치면서 사기치면서 돈 버는 자들 있잖아요. 천국 절대 못 들어갑니다. 절대 못 들어가. 이거 더하거나 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구원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우린 연약해. 우린 부족해. 거짓말을 지어내도 괜찮아.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음란해도 괜찮아. 간통법 통과됐어. 괜찮아. 거듭난 사람은요,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주여 내 음란함을 회개합니다. 과거에 음란했었던 걸 회개합니다.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구원파적인 구원론을 가진 분들은 딱 와도, 나는 괜찮아. 이런 식으로 막 목이 꼿꼿합니다. 목이 꼿꼿해. 이게 천지 차이에요. 같은 죄를 과거에 졌다라고 할지라도 구원받는 사람이 있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 구원파는 구원 못 받아요. 꼭 회개하라 하는데 뭐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런 식으로 믿음이 그러니까 뭐냐면 회개하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칭의를 안다라고 해서 칭의가 되는 게 아닙니다. 칭의는 하나님이 선포해 주시는 건데 하나님이 언제 선포해 주세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때 칭의를 하나님이 선포해 주십니다. 유병헌 씨가 너는 구원받았어, 너는 구원받았어. 지가 뭔데 막 선포를 해줘. 구원받았어. 이 칭의 교리 알아? 구원받았어. 맨날 며칠 구원받았어, 구원받았어. 이렇게 선포를 해줘. 하나님이 맨날 며칠 그 구원받았다고 계시로 유병헌한테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구원받았어. 저는 구원받은 날짜 몰라요. 언제 구원받았는지 저 몰라요. 다만 저는 한 가지 확실히 아는 게 뭐냐면 음란함을 싫어합니다. 할렐루야. 우상숭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찬양하기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과거에 언제 구원받았는지 뭔 상관이에요? 뭔 상관이에요? 지금 내가 주님 사랑하는데 이게 지금 현재가 중요한 것이에요. 근데 구원파적인 구원론만 믿고 성화로 안 이루어진.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그래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프로.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프 어디 갔지? 네, 이거 지금 에베소서 봐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성화 그래프입니다. 성화. 이게 시간이 가면 어떻게 돼요? 성화가 되어줘야 되죠. 이렇게 그래프가 되어줘야 되죠. 그리고 요거는 완전인 것입니다. 완전. 퍼펙트. 이건 이걸 뭐 영화라고 할 수 있어요. 영화. 글로리, 영광. 영광의 차원까지 들어간 이 수준. 근데 여러분 구원은 어디서 시작돼요? 여기서 시작되는데 구원. 구원 받으면 어떻게 돼요? 구원 받으면 성장합니다. 원래 이렇게 안 돼요. 여러분들 인생을 보시면 저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때는 아예 밑바닥이었단 말이에요. 초등학교 때 밑바닥이었다가 중학교 2학년 때 갑자기 좀 이렇게 올라왔다가 이렇게 막 내려가요. 이렇게 내려갔다가 이렇게 막 올라가. 이런 식으로 막 된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좀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이게 안정이 됩니다. 이렇게 쫙 이런 식으로 올라갑니다. 이게 이런 그 뭐지? 격차가 많이 줄어들어요. 이런 격차가 많으신 분들은 좀 믿음이 연약하신 분들인 것이라 이럴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품어줘야 됩니다. 근데 이제 구원파는 어떻게 해도 구원받는다고 하면 이래도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이 이래도 여기서 왜냐면 생일이 있기 때문에 생일만 있으면 이래도 구원받는다고 생각해요. 이게 뭐예요?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시간이 지날수록 우상숭배가 더 과격해지고 이게 뭐예요? 음란이에요. 음란. 근데 거듭난 자들은 죄에 좀 빠지기도 하죠. 그러나 다시 그때 보혈로 회복되어지고 죄에 또 빠졌다가 또 회복되어지고 근데 결국에는 근데 그 한국교회 이러신 분들 많아요. 여기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막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비정상적인 신앙이에요. 이런 분들 굉장히 위험합니다. 반드시 이걸 돌파를 하셔야 됩니다. 위로 올라가셔야 된단 말이에요. 어디까지 생각하셔야 돼요? 바울은 완전까지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들 완전함을 위해서 힘을 다하여 수고하느라. 골로새서 1장에 기록되어 있죠. 저는 목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완전을 위해서
여기 이 영화의 단계까지 가정 안에서 이걸 이루셔야 됩니다. 나라 안에서 이걸 이루셔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이걸 이루셔야 됩니다. 음란의 영역 가운데 거룩함을 완전하게 이루시는 상황까지 이 땅 가운데서 여러분들 이루실 수 있다라고 믿으실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내 힘으로 안 될 거, 안 될 거를 주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는 식으로 돼서, 이거 내 능력이 아니에요. 주님 능력인데 주님 능력이 내 안에 계셔서 이게 내 능력처럼 되는 것으로 사람들 보이는데 이게 내 능력이 아니에요. 주님 능력이에요. 완벽해요. 완벽해. 주님 뜻대로만 완벽, 코드가 딱 맞으면 와, 이건 내 생각보다 더 큰 완벽, 하나님 차원의 어떤 뜻이 풀어집니다. 교회를 통해서 이게 풀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불러주셨다라고 여러분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화 그래프, 그 칼빈주의자들이 위험한 교리를 믿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칼빈주의가 다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어떤 부분 잘못된 부분이라고 할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점진적 성화론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점진적 성화론. 성화가 이렇게 어떤 일정하게 이렇게 쭉 올라갈 수가 없고, 점진적으로 이렇게 조금씩 아주 조금씩 아주 조금씩 아주 조금씩 이렇게 올라간다고 하는데,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조금씩 이제 성화가 될 수는 있는데, 근데 여러분들 조금씩 성화된다라는 것을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믿는 건뭘 믿어야 돼요? 완전을 믿으셔야 돼요. 완전을. 그러니까 교리를 믿으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점진적 성화론이 그 실제 그렇게 될 수는 있는데, 그렇게 되는 것을 믿고 조금씩 성화하면 되는 거니까 지금은 뭐 이거 안 돼.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은 이거 안 돼. 지금 된다라고 믿으시고 싸우셔야 돼요. 어떻게 싸우셔야 돼요? 피 흘리기까지.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은 예수입니다. 아까 제가 반복적으로 이야기, 우리의 기준은 칼빈이 아닙니다. 점진적 성화론이 우리 기준이 될수 없는 것입니다. 완벽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목표라고 하는 사실 반드시 기억하심으로 이 과정 이루셔서 능히 넉넉하게 너희들을 천국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라. 점도 없고 흠도 없게 하나님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거룩하게 원하는. 베드로 전후서 보면요, 구원파 교리가 박살납니다. 박살납니다. 베드로 전후서 보면. 아무튼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완전, 요것이 이방인에게도 주어지게 될수 있는 것이고 유대인에게도 주어지게 될수 있는데, 요 시작은 무엇이에요? 반드시 기억하세요. 은혜입니다. 전적인 은혜. 완벽한 전적인 은혜.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사랑해 주신 전적인 은혜. 아무리 과거에 뭐 우상숭배하고 동성애하고 음란하고 간음하고 미워하고 사기치고 했을지라도 전적인 은혜를 믿고 주님의 말씀 앞에 딱 나오면 주님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세요? 의롭다 칭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그 십자가를 여러분 믿을 때 제가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게뭐 이거 계속 이야기합니다. 십자가를 믿으실 때,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믿으실 때 피를 흘리시기 전에 했던 행적도 다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면 이제 천국 가는데, 어떤 분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할때 요거를 목표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있어요. 요거를 목표로 신앙생활 안 하죠. 아 그러니까 살면 개판으로 살고 싶은 거예요. 이땅 가운데 음란하게 살고 싶고 미워하고 살고 싶고, 특별히 남자 음란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평생 음란하게 살다가 나중에 죽기 전에 회개하면 되지 뭐. 그게 뭐예요? 요거 바라고 이제. 이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회개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에서처럼 지옥 갈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근데 이렇게 구원 받으시는 분도 참 이분도 귀하신 분들인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받는 사람 대표적인 인물이 우편강도죠. 우편강도 여러분 구원받는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단순하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잠깐 그거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잠깐 같이 보실래요? 누가복음 마태마가 제가 제 성경책을 놔두고 와가지고 이게 지금 불편합니다. 이게 누가복음 23장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40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41절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게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 죄인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한 죄인인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처음에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같이 욕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어떤 고통이 가중되어지는 상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강도가 기억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42절 먼저 우리 같이 보실래요? 42절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이 당신의 나라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킹덤입니다. 당신의 통치하는 나라 이렇게 번역되어지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왕되심을 지금 이 강도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인은 자기 자신의 죄를 회개를 해서 이 받는 보응은 마땅하다. 나는 진짜 죄인이다. 난 이거 받을 거 받는 거다.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행악자는요, 십자가 달리기 전에 예수에 대한 행적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다 인정을 하는 것이요. 아, 십자가 달리기 전까지의 상황을 내가 지금 고통받고 있는 상황을 딱 보는데 이거 진짜 왕이다. 이거 진짜 왕이다. 당신의 왕국에 임하실 때 이제 죽으면은 당신도 당신의 왕국에 이제 임하시게 될 때 이걸 믿는 거예요. 사후세계. 예수님께서 사후세계에 하신 말씀 있잖아요. 그걸 다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셨죠. 천국이란 단어, 국이란 단어가 킹덤입니다. 왕국입니다. 하나님 통치한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통치를 누가 통치하죠? 예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을 과거의 모든 행적을 통해서 인정을 한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죄를 고백을 합니다. 이거 내 죄는 다 내가 이거 져야 되는 죄입니다. 이 죄인의 특징이 주여 나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소서 이렇게 안 합니다. 죄를 인정하고 나 이 보응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 보응 밖에 내버려 두십니다.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상황일지라도 살리시고자 하면 살리실 수 있어요. 안 살리세요. 보응 받게 하세요. 율법대로 심판 받게 하신단 말이에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죄는 뭘로 분별해요? 율법으로 분별합니다. 율법. 근데 율법의 근거에서 이 행악자는 죽음을 이제 허용당하게 되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걸 그 이 땅 가운데 보응을 받게 하시지만 죽어서는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예. 요 과정. 그러니까 여러분들 복음을 증거할 만한 때에 미리 증거를 해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나중에 죽기 전에 그 사람이 복음을 전도 안 받았어도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신 분들 많아요. 제가 병원 전도 많이 했는데 고통스럽게 죽어가신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 전에 사람을 딱 보면 천국까지 지옥까지 다 압니다. 그 저희 교회 이제 샘자매 오늘 안 왔는데 요새 잘 안 나오네. 샘자매. 샘자매가 예전에 어떤 병원에서 요양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죽어가시는 분들 많이 봤대요. 근데 옛날에 어떤 할아버지가 죽기 전에 맨날 막 귀신이 나와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그리고 갑자기 미쳐가지고 할아버지가 밤중에 벌떡벌떡 막 이러면서 벌떡벌떡 막 뛰고 얼마나 무서운지 막 얼마나 무서운지. 그리고 예전에는요 그 염을 목사님들이 다 했습니다. 요즘에는 염하는 분이 따로 있죠. 목사님들이 옛날에 염 다 했는데 염하신 목사님들이 이 사람 천까지 주관이 다 안 돼요. 지옥 가시는 분들은요 몸이 딱 굳어져 있대요. 저승사자가 와가지고 막 데려갔기 때문에 안 가! 이러면서 몸이 막 꽉 굳어져 있대요. 그래가지고 이게 그 사람 관 안에 그 넣을 때 가족들이 그거 봐야 되는데 부드러운 얼굴로 이렇게 딱 이렇게 세팅을 다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하기가 막 굉장히 힘들다라고 하는 거죠. 꽉 굳어 있기 때문에 이걸 막 부러뜨리면서 막 이걸 막 해야 된대요. 천국 가신 분들은 아주 부드럽답니다. 편안하게 이렇게 죽었기 때문에 부드럽게 이렇게 막 다 표정도 아주 부드럽게 이렇게 다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기 전에 그 사람 지옥까지 천국까지 다 안 됩니다. 근데 그 예전에 복음 전도를 한번 받으셨던 분이 고통 가운데 그걸 기억해 내실 수 있어요. 아 이게 진짜였구나. 그래서 증거할 만한 때에 복음을 증거해 놓으시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 가족 구원을 위해서 하셔야 될 것이 항상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가족의 사건 사고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건 사고가 터졌다 싶으면 가족, 특별히 죽음과 관련된 사건 사고가 터지면 어떤 분 절대 외면하지 마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힘드시면 저를 부르세요. 저 그거 되게 좋아합니다. 복음 전도하는 거 저 되게 좋아합니다. 가족 중에 누구 사랑하시는 분들, 혹시 방송으로 보시는 분들이요, 혹시 예, 가족 중에 누군가 사경을 헤매고 있다, 저 부르세요. 제가 가가지고 복음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근데 이제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준비가 되셔야 되는데, 어떻게 증거하시면 되냐면, 죽어가시는 분들한테는 간단하게 증거하셔야 돼요. 예수님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를 꼭 얘기하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용서하셔야 됩니다. 꼭 얘기하세요. 용서하셔야 됩니다. 과거에 용서하지 못했었던 사람들 있잖아요. 다 용서하세요. 그 많은 분들을 제가 이제 그 사경 헤매시는 분들, 속병 걸리시는 분들 볼 때, 암이나 그런 병들 있잖아요. 속병들 다 누구한테 쌓여가지고 그 다 나타나시더라고. 용서를 안 해가지고 속에 꽉 그 원수 마귀가 그 들어가가지고 병을 주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럴 땐 풀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예, 예전에 어떤 그 친분이 있는 어떤 애가 어머님 돌아가시기 직전에 저희를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전도를 하는데 용서를 잘 못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죽기 전에 혹시 하나님께서 살리시길 원하시는데 혹시 천국 가시고자 하시면 남편 용서해야 됩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렇게 여자가 남자 용서하는 게 천하에 제일 힘든 겁니다. 어떤 교회 와가지고 남편을 용서하게 된 여인이, 이거 세계 최대 간증입니다. 세계 최대 간증. 예. 표적과 기사보다 더 힘들어요. 병 치유받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여자가 남편한테 상처받아가지고 그 마음이 돌아지는 거 있잖아요. 예수님 이름으로 용서하는 거. 남자는. 여자는 굉장히 세미하게 감정적으로 다 그거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용서하기가 힘들어요. 남자는 좀 안 그런 경우가 있는데, 예, 여자는 좀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용서하십시오 하는데, 근데 결국에는 용서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남편을 불러가지고 여보 미안해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의사들이 다 감동했대요. 이런 가정 내가 못 봤다. 나중에 죽기 전에 다 이렇게 회복되어지고 이렇게 하나가 돼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 나 처음 봤습니다 이러면서 의사가 막 그랬는데, 저는 그분이 아마도 천국 갔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아무튼 천국 가봐야 알아요. 이분 진짜 지옥 가실 분인데 천국에 와 있는 분이 있을 수 있는, 이분 진짜 천국 갈 분인데 지옥에 있으신 분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요 성화 그래프 꼭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져요? 은혜로 이루어지는데, 이 은혜는 어디서부터 와요? 예수로부터 옵니다. 예수 이외에는 은혜가 없습니다. 오직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것인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십자가 피 흘리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도 여러분들 그거 다 들으시고 무능력함을 철저하게 깨달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이 되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구원이 됩니다. 내가 죄인임이 인정이 안 되잖아. 한 번도 내가 죄인이었음이 인정이 안 됐었다 그러면 시작도 못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분들 되게 많습니다. 시작도 못하신 분들 많아요. 구원의 시작도 안 되는데 교회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진짜 많습니다. 복음을 한 번도 안 들어봤어요. 원색적인 피 묻은 복음을 한 번도 안 들어봤어. 교회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면 시작도 안 됐는데 지식적으로 아는 건 많은데 복음에 대한 갈급함, 열정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교회 어떻게 돌아가는 거에만 관심이 많아요. 아 교회 누가 그랬다 저랬다 이러면서 본질적인 예수님에 대한 경배에 대해서는 관심이 하나도 없어. 이런 분들이 진짜 불쌍하신 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 장로교는 요 성화 그래프가 제가 이렇게 지금 밑으로 내려갔다 얘기했죠. 이거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장로교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에 보면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아니에요.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물론 구원 상실되기까지는 진짜 힘들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이 우상 숭배 하게 되기까지는 그 힘들어. 그렇게 거의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보셔야 돼. 거의 없을 것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마와 같은 애가 있어요. 데마가 바울과 동역하는 것이죠. 근데 나중에 이제 바울서신서에 보면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갔다 이야기하는 것이, 세상 사랑해서 갔다. 그런 사람이 예수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속적으로 계속 권면하는 게 뭐냐면 주님께 계속 붙어 있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옛 생활을 끊어버려라. 그거 옛 잘못된 습관들 다 끊어버리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태도가 보여져야 된다. 로마서 전반부가 여러분들 은혜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라고 한다면 로마서 후반부는 은혜 받은 사람의 성화를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지 삶을 이야기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밑으로 떨어지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깨어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 인자하심도 여러분 아셔야 되지만 어미하심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우리 잠깐 같이 보시고 오늘 로마서 4장 할례만 나누고 에베소 잠깐 우리 마지막으로 읽고 같이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4장 5절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6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 이제 로마서 4장에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핵심이 뭐냐면 할례입니다. 할례. 이것을 여러분들 제껴두고 로마서 4장을 보시면 이상한 해석이 됩니다. 구원파가 로마서 4장 인용 기가 막히게 합니다. 박옥수 목사님이 그라시아 찬양단 동원해서 장충체육관에서 그 로마서 4장 강론한단 말이에요. 칭의론 강론한단 말이에요. 칭의론. 근데 여기서 끝나버려요. 칭의가 성화로 연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단입니다. 이단입니다. 근데 예, 보세요. 로마서 4장 9절.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아니라 예, 무할례자에게도 믿으면 의가 된다라고 한 사실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에 믿었죠.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죠. 그러면은 이방인들도 할례가 중요해요? 믿음이 중요해요? 이방인들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자들인 것이거든요. 예수 그때 은혜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복을 이방인들에게 미치게 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아브라함의 복이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이유인 것입니다. 할례로 말미암은 게 아닌 것입니다. 할례 받기 전 여기서 이제 시간이 중요합니다. 할례 받기 전에 믿음을 의로 여기신 이 시간상의 차이.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할례 안 받아도 된다 이거예요. 구원 받으려고 할례 받지 마라. 이야기는 물론 유대인들은 문화상 할례 받아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할례 받는 거안 받는 거 그거 상관없.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너 무조건 할례 받아야 구원받아. 할례 안 받으면 너 지옥 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예수님 말씀과 다른 복음인 것이라 그게. 할례 안 받으면 지옥 가는데 예수님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온천에 다니면 만민에게 할례 증거하라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셨지. 그래서 로마서 4장 11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10절 시작. 그런즉 이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믿음으로 의로 여김 받은 것입니다. 예, 그래서 11절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김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이게 뜻이 뭐냐면 믿음이 본판이라 이거예요. 할례가 본판이 아니에요. 할례는 믿음을 인친 것입니다. 본질은 믿음인 것입니다. 이방인에게도 본질은 할례가 아니라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12장 12절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이기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죠. 믿음은 아브라함과 이제 언약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께서 확증하신 것인데, 그러니까 율법이 이제 아브라함 시대 이후에 430년 후에 생겨났단 말이에요. 근데 언약을 누구랑 하셨어요? 아브라함이랑 하셨죠. 뭘로 하셨어요? 믿음으로 하셨죠. 율법으로 하신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신 것이에요. 뭐를 믿는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애가 없는데 너 애가 있을 것이다.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했는데 그걸 믿어버려요. 할렐루야. 이것을 의로 인치신 것입니다. 지금 현 그 이 땅의 상황을 볼 때 논리적으로 생각할 때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 나라 이거 뜬구름 잡는 이야기일 수 있는데 이거를 믿는 자들 이방인이 이걸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 말씀이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면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구원받으셨 제가 잘 모릅니다. 저는 제가 판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신 것입니다. 저는 복음만 증거할 뿐인 것입니다. 믿음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선택하셔야 돼요. 예. 아무튼 그래서 로마서 4장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는 것이 그러니까 율법에 성전 세워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그렇게 성전 세운다고 해서 구원 받느냐 No, 그렇게 해서 구원 받는 게 아니에요. 율법에 먹어라 먹지 말라 이거 지킨다고 해서 구원 받느냐 No, 그걸로 구원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은 반드시 기억하세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게 아닌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도 예수를 증거합니다. 로마서 3장 우리 잠깐 같이 보실래요? 로마서 3장 19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3장 19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로마서 3장의 핵심이 뭐냐면 유대인들은 특별히 하나님께 대우해 주신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도 죄지면 지옥 간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죄지면 할례 받았다라고 해서 니들 할례 받았다라고 해서 회개 안 하는 식으로 하면 니들도 심판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장 아까 우리 읽었던 말씀 전반부에 10절 우리 3장 10절 우리 같이 보실래요? 아 9절부터 같이 보시겠습니다. 9절부터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라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우리는 누구예요? 유대인입니다. 바울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하고 이야기하는데 율법에서 유대인들한테 하는 말씀 그 유대인 니들 죄인이다라고 하는 말씀만 쫙 풉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 말씀 어떻게 푸셔야 되냐면 이 말씀 잘못 해석합니다. 많은 분들 이 말씀은 유대인들한테 하는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에게 기록된 구약성경 말씀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다. 할례 받았다라고 해서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해서 의인이냐? No. 이 율법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누구한테 얘기했어요? 유대인들한테 이야기했다라고 지금 바울이 유대인들 죄인 만들려고 지금 이거 말씀 구문 막 인용하는 거예요. 어떤 분 이제 설교하실 때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No, 아니에요. 의인 있어요. 거듭난 자가 이 성화의 가정 가운데 들어가신 분들이 음란에 극복하신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의인이 있으시단 말이에요. 우린 다 죄인입니다. 교회 다녀도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의인이 있으시단 말이에요. 예. 이 구문은 유대인들 죄에 대해서 지적하려고 바울이 이야기를 할례 받아도 니들도 죄 지으면 지옥 간다. 차별이 없다 복음엔. 이거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1절, 12절, 13절, 14절, 15절, 16절, 17절, 18절 유대인에 대해서 다 이야기한 다음에 그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 19절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누구예요? 유대인들인 것입니다. 예,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것이 모든 입을 막고 이건 뭐냐면 이방인의 입만 막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입, 유대인의 입도 막아버리려고 하는 것이 그럼 복음으로 지금 유대인의 입도 막아버려야 됩니다. 성전 건축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입을 막아버려야 돼요.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이렇게 외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메시아닉주들 중에 잘못 믿으신 분들이 예수님 하나님이라고 고백 못합니다. 이거 복음을 몰라서 그래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의 신성이 완벽하게 드러난 것이거든요. 부활하심으로 부활을 믿으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도마와 같이 고백해야 됩니다. 도마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야 되는데 복음을 정확하게 잘 몰라요. 저보다도 몰라요. 어떤 유대인이 저보다도 복음 모릅니다. 메시아는 주라고 하는데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고백 못해.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아버지도 하나님이시면 하나님이 두 분이시냐? No! 하나님은 한 분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하나님 한 분이시면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아버지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님도 하나님이시고 막 이렇게 이제 여호와 시인들이 헷갈리게 한단 말이에요. 이성적으로 생각해봐, 논리적으로 생각해봐. 그게 이제 말이 돼? 말이 된다. 어떻게 돼? 성경에 기록하고 있으니까 되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도마가 고백을 했고, 바울이 로마서에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버지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럼 두 분이시다. No,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냐? No,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걸 믿어야 되셔야 돼요. 믿음은 이성적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기록된 대로 믿으시고, 그리고 그렇게 믿는 게 편하셔야 돼요. 그 여호와 증인처럼 이성적으로 믿으려고 하면서 지옥 부정하죠.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의 모든 교리는 지옥 부정하는 데서부터 나옵니다. 지옥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옥 관련된 그 구문을 게헨나라고 해석을 하죠. 헬라어로 게헨나입니다. 근데 그 게헨나가 구약 성경의 흰놈의 골짜기에서 나온 단어로 맞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게 흰놈의 골짜기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여호와 증인들이 마가복음을 안 믿습니다. 마가복음에 거기는 불도 꺼지지 않고 구석이도 죽지 않는다, 지옥에 대해서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여호와 증인들이 흰놈의 골짜기다, 그거 그렇게 갖다 붙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지. 아무튼 유대인들이 예수를 하나님이라 고백하며 나의 주와 나의 하나님이라 경배해야 되는 수준까지 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에 모든 입을 막아버린다. 유대인의 입도 막아버린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합니다. 유대인도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고 이방인도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것입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아냅니다. 율법의 행위로 칭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시작은 뭐로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은혜로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는 작용만 하지 율법은 우리를 구원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정죄만 합니다. 그러나 정죄한다고 해서 율법이 그럼 악한 것이냐? No! 율법이 절대로 악한 게 아닙니다. 율법이 지극히 선합니다. 지극히 선해요. 예. 그래서 구원파가 반드시 깎이고 들어가야 되는 교리가 뭐냐면 율법 폐기론이에요. 율법이 선하다라고 하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율법이 폐기되어져야 그냥 칭의만 주장해도 구원받는다. 왜냐면 율법은 자꾸 죄를 정죄하거든. 근데 그 정죄를 받으셔야 돼요. 정죄를 안 받으시면 죄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상황에서 칭의만 계속 이루어지면 회개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신앙생활 어중이 떠중이로 하시다가 지옥 간다라고 하는 그 요한계시록의 죄에 딱 걸리잖아요. 그러면은 천국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한 사람은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천국에. 그래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되는. 근데 이제 율법이 그럼 복음과 분리된 거냐? No! 복음과 연결되는 사역을 합니다. 연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을 받쳐줍니다. 또 받쳐줍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게 복음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도 하나님의 한 의를 증거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 그러니까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미친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23절, 모든 사람, 이 모든 사람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모든 사람. 유대인은 여기서 이제 그 제외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유대인도 들어갑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유대인들도 여러분들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의 영광 못 들어가요. 하나님의 영광 못 들어가요. 그리고 유대인들이요, 예수님 십자가 피 흘리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에 못 들어갔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영광에 못 들어갔습니다. 이삭도 하나님의 영광에 못 들어갔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영광에 못 들어갔습니다. 피 흘리시기 전까지 대기하는 장소가 있어요. 그것이 어디예요? 그곳이 스올이에요. 그곳이 음부라고 이야기합니다. 음부랑 게헨나, 지옥이랑은 다른 장소인 것입니다. 음부는 그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서로 마주 봐요. 고통받고 있는 걸 봐요. 아브라함 품에서 본단 말이에요. 아브라함 품에서. 근데 예수 그 베드로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다음에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느니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느니라. 피 흘리시고 나서 그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게 아닌 것입니다. 음부로 내려가셔서 그래서 그곳에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시고 그리고 피 흘리심으로 죄의 모든 싹시 다 이제 처리가 된 것이죠. 아브라함이 죄의 싹 처리했어요? No, 못했습니다. 다윗이 죄의 싹 처리했어요?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셔서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아브라함도 영광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럼 천국이라는 단어가 구약성경에 안 나와요. 예수님께서 처음 선포하세요. 세례요한이 처음 선포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은 예수님 피 흘리셔야만 들어갑니다. 피가 안 흘리셨으면 죄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죄사함이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누구도 영광에 못 들어갑니다. 이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 영광에 못 들어간다. 그러면 아브라함도 하나님 영광에 못 들어갔다. 이 얘기를 하면 유대인들이 막 봐라 그래요. 봐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뉘앙스로 이게 로마서 3장 23절이 해석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성경을 어느 하나 딱 짜집게 해가지고 이렇게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문맥적으로 쫙 보셔야 돼요. 문맥적으로 쫙 보셔야 돼요. 그리고 로마서에 자주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주 나오는 단어가 헬라어로 가르라는 단어인데 이 가르라는 단어가 우리나라 성경에다 그러므로라고 해석됐어요. 그러므로. 그러므로. 이게 그러므로란 뜻이 영어 성경에는 for라고 해석이 많이 됐습니다. for. 이거 영어 성경에 번역이 다 됐는데 우리나라 성경에는 번역이 잘 안 됐는데 이게 그러므로란 뜻이 어떤 뜻이냐면 앞구절과 뒷구절이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한 뜻이에요. 로마서 8장에 4444 계속 나오거든요. 로마서 8장은 앞구절과 다 연결시켜야 됩니다. 7장 가도 다 연결시켜야 됩니다. 8장만 좋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 말씀 좋아하시죠? 이 말씀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예수 로마서 8장에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 그럼 사랑 안 하면 선 안 이루어집니다. 연결되어 이런 식으로 4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링크 구문이에요. 링크. 앞구절과 뒷구절이 연결되어져 있다. 이런 식으로 로마서가 굉장히 연결 구문이 많은데 뭐 딱 띄워가지고 암송하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 제가 암송 저는 별로 추천 안 드려요. 암송을 하려면 통째로 암송하세요. 로마서를 통째로 암송하세요. 할렐루야. 나중에 기회가 되면 통째로 암송하시는 분들 제가 초청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한번 보세요. 진짜 그렇게 암송이 됩니다. 그렇게 암송이 어떻게 되냐면 통독을 계속 반복해서 하시잖아요. 그럼 그렇게 암송이 돼요. 통째로 암송하시든지 아니면 그 문맥적인 흐름으로 딱딱 이게 보시든지 그런 식으로 통독을 계속하세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 되었느니라.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핵심이 무엇이냐면 27절입니다. 27절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할례 행위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래서 29절 30절 이게 29절 30절이 로마서 3장의 핵심입니다. 로마서 3장의 핵심 29절 30절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 이신이라. 이게 핵심입니다. 할례자도 믿음, 무할례자도 믿음. 할례 행위로 안 되는 그 구원이 안 돼요. 할례 행위 그리고 율법의 행위로 구원이 안 돼요. 복음서를 믿으셔야 돼요. 예수를 믿으셔야 된다고 하는 사실 반복적으로 제가 계속 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4장 넘어가셔서 4장에서도 보세요. 11절 12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자의 모든 조상이 되어 그를 또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를 받은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의 복이 어떻게 임해요? 믿음의 자취.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 보시고 이거 나다라고 생각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나야. 그래서
오늘 이것만 얘기하고 제가 오늘 마칠게요. 여러분들이 이삭 원하는 게 있으시죠? 간절히 이거 됐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마음의 소원이 있으시죠? 예. 그걸 하나님께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의 소원은 이스마엘이 아니에요. 사라를 통한 이삭 한 그 애 개만 있으면 완벽하게 기쁩니다. 아브라함 그거 일생의 최대 기쁨 그거 하나, 그거 하나인데 뭐 다른 걸로 기쁨을 찾으려고 하는데 아무리 봐도 안 기뻐. 아무리 318명의 집에서 길리운 자들이 전쟁에서 승리를 해도 완벽한 기쁨은 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전쟁 승리 이후에 나타나셔가지고 너 씨가 있게 될 것이다. 하나님 언약하시는 거 아시죠? 아브라함 복이 이겁니다. 저는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제 마음의 소원은 저희 어머님, 저희 어머님이 결국에 천국 들어가는 게제 마음의 가장 큰 소원. 어떤 거를 다뭐 아무리 돈이 많아도 전 저희 엄마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빠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누님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희 아내랑 저랑 관계가 안 좋잖아요. 제가 부흥이 아무리 많이 돼도 관계가 안 좋으면 근심빚이 아무튼 제가 근심빚이 있으면 아내랑 좀 안 좋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 기쁨은 뭐냐면 아내예요, 아내. 제 기쁨은 뭐냐면 제가 지금 자식이 없는데 자식이 있으면 그게 제 기쁨이 되겠죠. 진짜 기쁨이 그거예요. 여러분들도 보세요. 아무리 사업이 잘 돼도 자식이 잘 안 된다. 절대 안 기쁩니다. 절대 안 기쁩니다. 여러분들이 이삭은 뭐예요? 가족입니다. 가족. 그것을 하나님께서 마음의 소원, 여러분 가족을 향한 그 마음의 소원 있죠? 아브라함의 복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하나님 돈 주세요, 하나님 축복 주세요 해도 아니야, 넌 그거 진짜 원하지 않잖아. 너는 엄마 잘 되기 원하잖아, 솔직히. 그렇지? 넌 자식 잘 되기 원하잖아, 그렇지? 너 최대의 소원은 뭐야? 자식 잘 되는 거잖아. 내가 그거 이루어줄게. 하나님 그 돈 달라니까 아니야 넌 그거 아니야. 넌 이삭. 하나님 저 이스마엘이면 괜찮아. 아니야, 내가 너 안 되니까 너 이스마엘 가져, 넌 안 돼. 그렇게 자꾸 말씀하신단 말이야. 그리고 자꾸 싸우다가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 나 진짜 솔직히 얘기하면 이삭 원해요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 이거. 근데 때가 되면 또 주십니다. 또 때가 되면 주. 예, 완벽한 때가 오는 것이 백세에 딱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그 아브라함이 대단한 게 뭐냐면 그래도 그걸 믿어. 백세에 사라의 경수가 끊어진 걸 알매도 모르고 그걸 믿어버려요. 요 믿음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셔서 아브라함의 큰 축복이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축복이 북한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 축복이 소련 가운데, 이 축복이 이슬람 가운데, 이 축복이 몽골 가운데, 이 축복이 이스라엘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의 시작은 이스라엘이고 끝도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고 평양에서부터 한번 이거 따라해보시고 오늘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평양에서 예루살렘까지 북진하자. 네, 할렐루야. 복음의 북진. 이거 전 마음이 뜨거워져 요새. 북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승만 대통령은 국군으로 했죠. 복음으로 이제 북진하셔야 돼요. 평양에 가서 평양 시민들이요. 죄송합니다. 늦게 왔습니다. 신의주 가서 죄송합니다. 우리 북한 선교사님 끼고 딱 가면 돼요. 북한 선교사님 여기 다 알거든요. 실제 지도자들 아세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늦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부흥회 하면 됩니다. 우상숭배 회개하십시오. 막 이러면서 이제 부흥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의 기회를 전 주실 것으로 믿고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마지막 불꽃을 태울 수 있는 기회를 전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제때 재림하실 수도 있고 제때 아니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제때 혹시 오실 것 같아요. 예, 근데 아무튼 그 오시기 전에 마지막 불꽃 우리 태우시기를 원하시는 심정으로 그리고 이 불꽃 가운데 동참하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가정 가운데 복을 주실 것이고 예 그리고 이제 그 제가 이제 애들을 위주로 이제 좀 이제 학교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좀 한 몇 년 동안 준비를 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예 제가 보니까 어른분들보다 초등학생이 중요해요. 초딩들. 그리고 저 예전에 부교육자 할 때 주일학교 했을 때 애들이 저를 좋아한다라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됐어요.
애들이 저를 좋아해요. 예. 제가 찬양하면 애들이 잘 따라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저도 애들을 좋아하고, 그리고 애들이 굉장히 순수해요. 제가 주일학교 처음 할때 충격받은 게 뭐냐면 애들이 너무 순수해요. 저한테 딱 물어보는 거예요. 선생님, 선생님들 야동 봤어? 막 이런 거예요. 야동 본적 있지? 야동 봤어? 이런 거예요. 근데 대부분 선생님들은 야!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나 예전에 좀 봤는데? 그러니까 얘가 좀 깜짝 경악을 한 거예요. 저보고 깜짝 놀래더라고. 그리고 저를 잘 따르더라고. 아, 선생님은 진짜 순수하다. 거짓말 안 한다. 그리고 딱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야, 그리고 나서 제가 또, 야, 넌 야동의 세계를 어떻게 알아? 하니까 얘가 또탁 찔리더라. 얘가 또탁 찔리더라. 걔가 뭐 아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막그 시작된, 아무튼 애들이 순수해요. 순수할 때 다니엘을 키워야 되는 것이죠. 다니엘이 언제 준비돼요? 어렸을 때부터 구별하고 하느님의 아주 작은 말씀 하나, 그 먹는 거 먹지 않는 거, 그건 작은 거란 말이에요. 그거 하나하나 다 이렇게 교육시켜 놓으니까 얘가 그 다니엘이 정권이 바뀌어도 다니엘을 안 바뀝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다니엘을 안 바뀌어요. 왕은 못 되지만 다니엘이 통치하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정권이 바뀌어도. 이런 애가 어디서 나와요? 어렸을 때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들 위주로 좀 애들 교육시키는 식으로, 애들 조기 교육을 좀 이렇게 시키는 식으로 하려고. 예. 수능 준비를 아예 중학교 때다 끝내버리고 하는 식으로, 이제 학교를 하는 식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저희 처형에 이제 둘이 있거든요. 처형이 저한테 보내실지 모르겠는데, 예. 처형 힘들어, 애 키우는데 힘드시기 때문에 제가 좀 도와드리려고 애한테 좀 이제 얘기, 교육시켜야겠어. 그리고 우리 현호, 그리고 우리 현호거든요, 걔 이름이. 걔또 누구지? 정금이. 지금 임신했는데, 정금이. 그리고 애를 한명더 낳으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세 명. 아, 다섯 명이면 충분합니다. 다섯 명부터 시작해서 제가 다 교육시키려고 그래요. 직접 제가 해야겠어. 애를 직접. 그래서 주일 예배 전에 애들 직접적으로 이렇게 교육시켜가지고, 요거, 그래서 그 애들 이 사랑 완성할 수 있도록 언어를 애들 좀 가르치려고 합니다. 영어도 가르치고, 중국어도 가르치고, 다 가르치고, 제가 먼저 이제 좀 배우려고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지금 현호가 2살인가? 3살밖에 안 됐거든요. 3살이니까 얘가 한 6살 되기 전까지 제가 좀 완벽하게 언어 몇 개국어 좀 애를 마스터하게 한 다음에 천재 교육을 좀 시키려고 해요. 그럼 성령께서 임하시면 모든 것을 다 알게 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 성령께서 임하시면 알지 못하는 것들 다 알게 하신다. 이게 뭐냐면 전 과목을 다 알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그 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 모든 것들을 다, 누가 가르친 자가 없어도 너희가 다 안다, 이야기하는 거지. 이 기름 부음, 예배 가운데 저희 교회가 참 은혜로운 게 뭐냐면 예배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이 예배 기름 부으심을 토대로 해서 교육이 이루어지면 젊은 애들이 일어날 것으로 믿습니다. 많은 애가 필요 없습니다. 5명. 처형이 허락해 주시면 좋겠는데, 처형 이거 들으시는지 모르겠는데, 요즘에 좀 저녁에 들으신다고 하시는데, 네, 처형이 애들 양육하기 힘드니까 제가 애들 언어로 조기 교육을 시켜가지고 영어를 잘할 수 있도록, 중국어 잘할 수 있도록, 아랍어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평양에서 예루살렘까지 진짜 갈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하게 하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곳을 위해서, 저 위해서 좀 기도를 해주세요. 제가 계속 공부를 이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언어 공부 제가 하고, 나머지 이제 수능 공부들은 다른 학원 가서 이제 하게 하면 되는 것이죠. 근데 그 부모님들을 깨워야, 부모님들이 일어나야 돼요. 부모님들이 애들을 조기에 하나님께 맡길 수 있도록, 헌신시킬 수 있도록,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안 되면, 이거 안 됩니다. 이게 부모님이 애를 하나님께 안 맡기, 지금 전교조한테 다 맡긴단 말이에요. 애들이 다 시뻘개졌어요. 머리가 시뻘개진단 말이에요. 프롤레타리아 혁명, 뭐 이따구시게 되지도 않는 말이나 외치고 있고, 안 되는 혁명이나 외치고 있고, 그 혁명을 한 애들 다 망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반드시 기억하세요. 애를 학교에 함부로 보내시잖아요. 애들이 부모님 떠납니다. 부모님 싫어합니다. 선생님 좋아하고 애들 좋아하고 그러지, 친구 좋아하고. 그러면 안 돼요. 성경에서는 부모님이 애들을 장악해야 된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잃잖아. 결혼하기 전까지 부모님이 딱 장악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데,
애들을 놓쳐버리죠. 특별히 아버지한테 떠납니다. 제일 율법의 핵심이 뭐냐면 아버지예요. 엄마가 아니에요. 아빠예요. 아빠. 특별히 엄마는 다 잘해주기 때문에 애를 다 좋아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빠한테 관계가 좋아지긴 힘든단 말이에요. 왜? 아버지는 좀 엄해야 되기 때문에 몽둥이를 들어야 되기 때문에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몽둥이를 딱 들어도 아버지를 난 존경해. 끝까지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을 입술로 표하면서 존댓말을 쓰는 이런 애들 세대가 일어나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좀 준비하려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위해서 좀 부르심 받았다라고 제가 생각이 드는 것이 어떤 상황이든지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준비하시고 좀 기도로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유대인처럼 이 성전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성전 이제 저녁엔 예배드리고 오전에는 아주 초등학생들 제가 중학생 고등학생 늦어요. 초딩들 현호 이제 지금 내가 확 잡아버려야지. 예. 그래서 지금 예배도 지금 같이 드리고 지금 제가 지금 기름부음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부터 제가 맨날 축복기도 항상 합니다. 예. 제가 다니엘로 될 수 있도록 우리 그 제이가 항상 현호 엄마가 항상 듣습니다. 이 막 아멘 할렐루야. 항상 들어요. 항상 아멘 할렐루야. 예, 조기 교육 시켜서 애를 대학교 빨리 들어가도록 아주 그래서 그 대학교를 빨리 들어가면 천재 대접을 받아요. 항상 어디 중학교 3학년 때 검정고시 다 하게 한 다음에 학교 빨리 들어가게 한다. 대성학원 같은 데 들어가게 하면 애들이 앞서갑니다. 그래서 좋은 대학교 아주 골라서 갈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교육할 수 있도록 작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제가 공부한 걸 제가 직접 가르치는 식으로 하면서 다른 선생님들이 가르치고 기도해 주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오늘 여기까지 이제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우리 한 40분부터 조용하게 한 45분부터 하나님 앞에 조용하게 나가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권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고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가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사무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에 충만하심이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에 동참하게 됨을 감사드리며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앉아서 통치하는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 통치권을 교회 가운데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한 가운데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가운데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국 가운데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본 가운데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몽골 가운데, 이슬람 가운데, 예루살렘 가운데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불이 이곳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예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자유롭게